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한번 시장을 살펴보고요. 어떻게 됐는지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투자 집계를 보면 지금 상당히 외국인들이 지금 뭐 오늘 매수 가담하고요. 기관은 연기금이 지금 계속해서 사다가 이틀째 하락 매도를 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은 지금 전고점 직전까지 가 있는데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요. 그다음에 뭐 마무리했다 그러기다 보다 일단 재협상에 대한 트럼프가 시진핑과 얘기가 끝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또 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의 만남에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죠. 그것은 뭐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일본이 대법원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그것이 자기네 그 미쓰비시 회사에 대한 가압류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일단 대한민국의 그 반도체 수출 소재 반도체 소재 기업들에 대해서 소재 부품에 대해서 소재에 대해서 수출 90일 동안의 통관 절차를 밟는 수출 규제 명령을 내려서 산업통상부에 대해서는 그것을 WTO 제소에 대응하겠다. 이런 문제가 터지면서 상당히 진짜 시장이 얼어붙게 만들었죠. 또 하나 이제 그렇게 되면서 문제가 된 것이 저건 우리나라에 그래서 중국에서는 맹비난을 퍼부었고요. 또 미국 역시 일본에서 예민했던 것은 뭐냐면 그 세 가지 물질이죠. 하나는 폴리오린 폴리이미드라고 스마트폰과 OLED 패널 생산에 불소 처리를 통해서 열 안정성과 강도를 조정할 수 있는 물질하고요. 그 다음에 에칭가스라고 고순도 불화수소라고 해서 불산이라고 그러죠. 반도체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시가격과 세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PR이라고 해서 감광액, 웨이퍼 위에 회로를 인쇄하는 노광 공정에 필요한 물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세 가지 물질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이미 지난 5월 달에 불산에 대해서는 이미 수출 규제를 가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도 이제 직접적으로 G20 정상회담에서 이미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비난을 가하려고 했다가 이제 아베 정부가 트럼프에 대한 비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유무역을 더 강화한다는 식으로 해서 G20 회의를 끝내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아베는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미 보호무역주의로다 특별한 물질이라서 안보에 관계된다 오따이 핑계를 대면서 강력하게 수출 규제를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산업통상부에서는 WTO 제소를 대응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문제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런 물질이 다시 재만약에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만약에 WTO에서 승낙이 허락한다 그래도 소송이 2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그 2년 동안에 지금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죠 소재 기업도 재료 수출을 못해서 손해보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 이웃나라에 일단 원자재를 수출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운임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싸지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 패널을 만드는 기업이 그렇게 많은가요? 그러면 중국은 뭐 자기네 거로 재생한다고 해도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을 해오는데 전 세계에 지금 마이크론사, 그 다음에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는 뭐 쓰질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대만, 독일, 이 정도인데요. 만약에 세계 반도체 1, 2위 생산국인 대한민국을 규제해서 자기네가 돈을 벌겠다? 저는 뭐 끊임없이 우리 저기 무료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일본과 미국,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여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본인들의 일본 같은 경우 아베 정부는 자기네가 흑자 국가입니다. 흑자 국가의 한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흑자 국가가
규제를 해서 하면 오히려 자기네는 수입 역조 현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거죠. 그러나 미국인은 미국에서는 멕시코나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무역 적자 국가입니다. 적자 국가가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무역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무역 흑자국에서 제재를 가하면 자기네 수입은 다 날아가는 거다고 봐야 되죠. 그렇다면 생산 과잉으로 일단 한국에서는 과잉 재고가 소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좋지만 국내 소재 업체로서는 반사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지난번에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을 보니까 이미 필름을 갖다가 일본 기업의 그 우리나라도 물론 코오롱 인더스트리나 그 다음에 코오롱 PI 그 다음에 또 SKC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 만들고 있지만 일본처럼 그렇게 품질이 우수한 걸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지난번에 일본 기업을 택해서 일단 필름을 해서 폴더블 폰을 만들었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국내 소재업에도 거기에서 해당되는 것이 지금 솔브레인이 불산 그다음에 후성도 불산을 만드는 그래서 솔브레인은 우리는 사서 들고 가고 서서 이미 수익을 깔고 가고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솔브레인이 이렇게 가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뭐죠? SK 머티리얼도 있고 그다음에 SK 솔믹스 뭐 금호학 이런 게 다 이제 소재 부품 관련 그 소재 업체들인데 반사적 이익을 노린 것은 그만큼 아직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불소화물 불산을 수입해다가 고순도를 만들어서 납품한다는 이런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저불산을 뭐 다른 나라에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사다가 만약에 고순도를 만든다면 곧해요. 뭐 어쨌든 뭐 일본의 수입을 이제 이렇게 되면 일본도 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를 받게 되니까 당연히 적자로 가는 가능성이 그 크고 또 하나 이제 잘 견뎌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LG 디스플레이로 있는 기업들이 잘 견뎌내면 LG 디스플레이는 물론 이제 대형 OLED TV 쪽에 관련되고요. 삼성은 역시 뭐에 관련되냐면 주로 이제 그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소형 OLED 쪽에 그래서 애플에서 이제 화가 났던 것은 5G 폰을 만들어야 되는데 화웨이에 대한 견제로 인해서 화웨이에서 납품을 못 받으니까 삼성전자 납품을 원했지만 또 5G 칩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삼성은 자기네 것 만들기도 바빠서 납품을 못 했었던 경우와 결국은 또 파운드리 사업을 위해서 삼성전자가 퀄컴에다 5G 칩을 잠깐만 납품하는 상황에서 소송 합의를 하면서 같이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기업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올해 부품전은 어쨌든 잘 이걸 위기를 극복하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돌려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고요. 또 요즘에 이제 중소기업이 가장 이제 문제됐던 것이 지난번에 무료 방송도 했지만 어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중소형 펀드를 연기금이 펀드 환매를 하면서 백산을 갖다가 급락시켰다가 오늘 반등해줬고요. 또 에코 마케팅도 사실은 굉장히 급락했다가 반등. 파트론 어제 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은 5AN 이제 풀어준다 그래서 갑자기 이 연기금이 펀드 환매를 통해서 차익 실현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먼저 폭락시켜놓고 오늘 반등시켜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이틀 동안 연기금이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5G도 마찬가지로 장비주가 KMW도 가고 있고요. 그죠? 아직도 그 다음에 어제 서진 시스템도 상당히 많이 떨어뜨렸다가 오늘 강한 상승을 서진도 그렇고 또 하나가 유비코스인가요? 유비코스도 역시 어제 상당히 많이 떨어뜨렸는데요. 유비코스 그죠? 다 끌어올렸습니다. 유비코스 홀딩스도 굉장히 떨어뜨렸었죠.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안다면 아 종목이 어떻게 가는구나
기본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5G 장비주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수혜주는 아직도 주도주로 가는데 지장이 없다. 이것을 알아야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니크 수소차가 이미 추세 전환을 하면서 나가고 있어서 매수하기 좋은 자리에 왔다. 또 하나가 뉴로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죠? 상당히 좋은 자리죠. 또 하나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가 가면서 역시 요즘에 강하게 올라가는 것이 전기차도 예, 합세를 한다. 일진 모티리얼도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또 상하 프론테크도 역시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예, 지금 이제 전기차 수소차가 반등을 시작했다는 거죠. 어제는 물론 이제 그 HLB 때문에 그 많이 바이오 종목이 그 변명 또 유한양의 1조 기술 수출로 인해서 바이오 종목이 강한 상승을 가져왔지만 오늘 또 그 수익 난 것을 다 반납하는 이런 상황이 아직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최소한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목요일 날 얘기했지만 새로운 무료 종목을 준다고 그랬죠. 업황이 어디로 가느냐. 자, 7월 15일인가요? 미국 가면 7월 14일인가요? 다시 이제 그 금리 인하 문제가 2019년 7월 15일 날 우리나라랑 또 나는 15일이지만 거긴 14일이 되나요? 어쨌든 뭐 만약에 연방준비은행 준비제도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면 유동성 장세가 조금은 개시되지 않겠냐. 또 그다음에 유럽의 22 그 드라기 총재가 유럽도 금리 인하를 강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최악 같은 경우에 누구냐 역시 은행주는 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제가 이런 거를 한번 써볼까요? 네, 은행주 그다음에 보험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효과가 있을까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당연히 증권주라고 그랬죠. 증권주를 사라고 그래서 제가 이미 우리 위원들을 매수해서 그죠 NH투자증권이 오늘도 올라갔고요. 또 뭐 한국금융지주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은 살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한국금융지주 이런 것을 모르면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감을 몰라서 어떤 거를 사야 될지 그래서 투자하지 못한다. 자, 아직도 유효하니까 아까 수소차 얘기한 거하고 또 증권 종목들을 분할 매수로 욕심내서 왕창 사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로 가는 전략으로 간다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또 짧은 시간 남아 제가 팁을 드렸는데요. 자,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야 되는지 아까 분명히 두 가지를 보여줬죠. 자, 반도체 부품 소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증권주, 여러분이. 자, 이런 거 역시 그 보는 안목, 투자 안목을 볼 줄 모르면 사질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공부해서 정석으로 가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짧게나마 했습니다. 또 내일 자세하게 오늘 시간이 조금 제가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양해를 해주시고요. 야,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예. 모두 모두 행복 투자라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 투자해서 수익이 나는 그날까지 계속 갑니다.